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많은 내용템이고요. 미리미리 챙겨두는 걸 좋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인도네시아 손 안 대시길 추천할게요. 네, 송실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 송합! 송셰프 민영입니다. 오늘 송셰프 좀 아주 예쁘지 않나요?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저희 신곡 왜왜왜 M 카운트다운 첫 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메이크업도 좀 아깝고 재미난 컨텐츠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 8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What's in my bag? 저의 가방을 아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니거든요. 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 가방을 알 거예요. 절대 가방이 있습니다. 짠! 제가 그래도 나름 가방이 많은데 그 가방된 차를 메지 않아요. 좀 크고 저도 백팩 같은 거를 예전에 좋아했는데 요즘엔 좀 거치장스럽더라고요. 힙색 이 가방을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엄청난 꿀템들이 많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 자랑하고 싶은 거는 짜잔, 대롱대롱 뭐가 하나 매달려 있죠? 저희가 요즘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그럴 때마다 애용하고 있는 짠, 에어 목베개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예쁘장한 목베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이 남았다, 너무 졸리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만들어서 껴서 딱 이렇게, 지금도 너무 졸려운데 이렇게 차 안에서 아니면은 대기실에서 잠을 청하곤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요즘 못 살아요. 짜잔, 이게 제가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내용템이고요. 일단 첫 번째 꿀템 에어 목베개가 있고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나도 안 한 상태예요. 일단 겁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짠! 향수! 거의 다 썼는데 바깥에 오래 있으면은 제가 항상 숙소에서 향수를 뿌리고 나왔는데 잔향까지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 저 오늘 숙소에 25시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짜잔! 일본 갈 때마다 많이 샀던 캔디인데요, 칫솔을 갖고 다니긴 하지만 양치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무언가를 먹고 텁텁할 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먹어주네요. 그리고 테라플루, 잠을 잘 못 자니까 까딱하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몸살기가 살짝 올라오려고 할 때 이걸 먹어주면 그냥 끝납니다. 다음날 컨디션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 아플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챙겨 갖고 다녀요. 그리고 지갑! 지갑은 제가 잘 안 쓰는 편인데 왜냐면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좀 아재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핸드폰에다가 신용카드를 넣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갑을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방에 항상 이렇게 지갑을 넣어두고 다닙니다. 지갑 열어보시면 5만원짜리 한 장이 이렇게 꽂혀있어요. 비상금, 현금을 쓸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짠, 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캔디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이쁘게 작은 모양으로 손 세정제가 나옵니다. 네, 이게 좋은 게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향기도 나요. 이거는 꽃향기가 납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요거는 향수인데 혹시 향수가 다 떨어지면은 다른 향수를 써야 되니까 이 향수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고요. 저는 그렇게 미리미리 챙겨두는 걸 좋아해서 향수도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송민영 하면 빠질 수 없죠. 네, 원래 주머니에 이렇게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여분의 니베아를 넣어 갖고 다닙니다. 네, 이게 없어지면 바로 가방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니베아 체리 립밤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짠!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손 씻고 조금 손이 건조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핸드크림도 갖고 다닙니다. 아, 요거 꿀템이에요 여러분. 짜잔! 보송이라는 연약한 살에도 바를 수 있는 연고인데요, 이게 엄청 순하고요. 입술 같은 데 텄을 때 있잖아요, 립밤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거 보송. 뭔가 많이 갖고 다니네요 제가. 이거는 제가 요즘 빠진 과자인데요, 에메즈 에낙 인도네시아 이제 라면땅 같은 과자예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손 안 대시길 추천할게요. 왜냐, 손 한 번 대면요 이거 하나로 부족합니다. 이거 앉은 자리에서 두세 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은 인도네시아 과자인데 여기에 정말 친절하게
한국어로 맛있어요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먹어봤는데 뭐지? 하다가 그 앉은 자리에서 두세 봉을 먹었던 것 같아. 그만큼 중독성 있고 생라면 부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부셔 그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환장할 만한 맛있는 과자입니다. 인도네시아 과자예요. 네, 요즘 빠져가지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짠! 비타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사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사놔가지고 아직도 쟁여두고 있는데 이것도 구강청결제예요. 밥 먹고 이제 치카치카 못할 때 두 알씩 삼켜주면은 위에서 터집니다. 자동으로 트림이 나와요. 아주 상쾌한 향기가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구강청결제예요. 귀엽게 생겼죠. 일본 만약에 가신다면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짜잔, 퍼포크림이라는 크림인데요. 피부에도 바를 수 있고 입술에도 바를 수 있는데 보습력이 너무 좋고 이 니베아가 전 너무 좋은데 이제 립밤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분 체리 립밤을 바르고 저는 퍼포크림을 이제 발라줍니다. 보송이랑 번갈아 가면 쓰는 것 같아요. 잘 때 발라도 돼요. 앞에 주머니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오, 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것도 저희 비상금. 혹시나 현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카드가 기한이 지나서 긁히지 않는 경우 필요한 현금을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송셰베 What's in my bag?을 해봤고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도 뭔가 제 가방에서 이렇게 많은 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 많은 게 제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네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했으면 하는 컨텐츠 여러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송셰베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손님들 안녕. 저는 씻으러 가볼게요. 지금 25시간 동안 못 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